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이 빨간 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쯤 플로리다에서 2020년 대선 출정식을 열었는데요. 트럼프는 이렇게 외치면서 재선 도전의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Are you ready? First we do make America great again. Then we do keep America great. Let me hear it. Ready? Make America great again. 2만 5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환호를 보냈고요. 트럼프는 그들을 손가락으로 일일이 가리키면서 화답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하루 전부터 이 행사장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 등의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복장으로 트럼프를 응원하는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현장 주변에는 반 트럼프 시위대도 등장했는데요. 휴대전화를 들고 화를 내는 모습에 베이비 트럼프 풍선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주먹으로 책상을 탕탕, 손바닥으로 책상을 탕탕 두드리면서 열심히 발언하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토론회 도중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의 발언이 공무원 사회 전체를 향해서 받아들여지고 많은 공무원들께서 자신의 그 헌신적 수고와 노력에 걸맞지 않게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셨다면 굉장히 죄송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을 향한 사과의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5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대화하던 중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대화한 내용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었었죠. 그때 모습 잠시 보실까요? 정부 관리하는 말을 들리는 거 이거는 제가 다 그걸 해주세요. 진짜 저도 이게 2년입니다. 전적으로 김현미 장관을 한다면 지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했고 지금 버스에서 계속 떨어지는데 잠깐만 틀리는 거 엉뚱한 네, 이때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저의 표현이 단어에서 왜곡된 것이라면서 공무원을 향한 말이 아니라 관료사회에 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관료들이 과거의 일방통행식 관행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쁜 조명이 달려 있고요. 액자도 달렸습니다. 묵직한 소파 대신에 넓은 테이블과 나무 입간판도 놓였는데요. 여기는 옷카페입니다.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내대표실의 권위주의적인 가족 소파를 드러내고 오픈카페로 원내대표실을 재구성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의 새로운 이름은 우리 김수민 의원께서 옷카페로 지어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젊은 정당, 바른미래당을 상징하는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실 창가 쪽을 카페처럼 만들고 오신환 원내대표 이름을 따서인지 옷카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디자인 벤처기업 창업가 출신의 김수민 원내대변인이 적극 주도했다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을지로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책상 자재나 조명이나 의자를 하나하나 골라서 이제 출입 기자들을 위한 공간 겸 이제 의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바른미래당은 앞서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푸드트럭 손다방을 운영하면서 전국을 돌기도 했었는데요. 자, 옷카페, 공간만 바뀐다고 되는 것 아니겠죠? 앞으로의 모습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